오늘 게임주의 신작과 또 여러 일정들 놓여 있고요. 또 펄어비스의 중국 판호 발급 소식도 나왔다는 부분도 오늘 게임주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장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, S&P 모두 5일선이 상승하고 있고요. 우리 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 양대 지수도 역시 5일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? 아, 저는 오늘 좀 보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밤 미국장 혼조 마감됐는데요. 우리 장 보합권의 마감을 출발과 마감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보합으로 보시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?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뭐 3,300선, 코스닥 1000선을 좀 올라왔습니다. 특히 뭐 이번에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시총 상위 뭐 섹터죠. 반도체나 좀 바이오가 아니라 여러 업종들이 좀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요.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랫폼, 뭐 경리민감주,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디어 엔터 쪽에서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뭐 이러한 좀 빠른 순환매 쪽에서 좀 주도 섹터가 없다는 점이 좀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또 이제 수급이 좀 살짝 좀 불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달러 강세 속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를 전환했던 점, 그다음에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좀 당초 전망보다 많이 출회되지 않았던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해외 투자 자금이 좀 달러 매수에 좀 우위를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이어진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늘어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8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불안 심리를 일부 좀 제한적인 생각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7월부터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뭐 이 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관망 심리도 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섹터별로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섹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미디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관망세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살짝은 좀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WTO라든지 지금 CDC 같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좀 기존의 관심 변이에서 좀 우려 변이로 격상했다는 점, 이런 점이 좀 살짝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수 상승의 속도를 맞춰가지 못하는 그 미디어 주도 있는데 2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군요. 미디어 주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.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지금 잘 지켜보면서 시장은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망 심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전해주셨습니다. 상단을 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좀 비축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예,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3,300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상단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존재합니다. 물론 이제 지수 하단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이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의 컨센서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약 50조 수준으로 지난해 3월 말에 44조 수준을 좀 예상했었는데요. 6조 이상 좀 상향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좀 연말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를 따라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수가 좀 신고가를 도달하는 동안에 상승 종목은 30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좀 편중이 심하고 순환 속도가 좀 매우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제 빠르게 좀 매매를 하기 어려운 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좀 수익에서 많이 소외된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따라서 조금 좀 느리지만 좀 확실한 섹터를 공략하는 게 투자자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의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 거리두기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, 카페는 뭐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,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들어서 좀 나가신 뭐 폴더블 폰 섹터라든지 뭐 제약발 섹터를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단기적인 반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특히 이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
6에서 7개월 정도 좀 누워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코스닥 그리고 성장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한 번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